진짜 설렌다. 야, 너 왜 남친 놔두고 이런 거에 설레하냐? 그냥 가서 남친한테 이름 빼달래. 서선아, 근데 넌 왜 남자친구 안 사겨? 아, 야, 나는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거야. 그러니까 소개팅 좀 해줘.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? 나는 키 크고 재밌는 애. 내 친구 중에 요즘 외로워하는 한 명 있거든? 근데 걔 진짜 딱 키 크고 재밌어. 만나볼래? 진짜? 어, 고마워. 하여튼 남자면 엄청 좋아해요. 야, 내가 언제? 아니, 원래 안 외로웠거든? 근데 가을이 되니까 너무 외로운 것 같아. 야, 그래서 나 걔 번호 좀 주라. 사진부터 먼저 봐. 사진이 있어? 응. 어, 야, 완전 잘생겼어. 야, 키 크잖아. 야, 고마워. 내가 잘 되면 밥 사줄게. 싹. 오, 역시 기럭지 길쭉하니 좋고요. 책 읽는 거 싫어요? 콘셉이야 뭐야? 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호 씨 맞으세요? 네네. 제가 김연호입니다. 윤선 씨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죄송해요. 제가 좀 늦었죠. 아니에요. 저 책을 좋아해서 책 읽는 시간이 빨리 갔어요. 아, 네.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. 책 읽는 걸 좋아한다라 재밌는 질문이네요. 네, 전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호선 씨 보는 게 더 즐겁네요. 아, 네. 근데 이 사진이랑 신문 얘기 완전히 똑같은데요?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? 뭔데요? 집중해보세요. 네. 제가 평소에 지하철을 타는 걸 좋아해요. 네. 지하철. 네. 제가 4호선을 타요. 제가 몇 호선을 탄다고요? 4호선을 타잖아요. 4호선이요. 근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? 내가 4호선을 타야 되나 아니면 6호선을 타야 되나.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? 결혼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호선 씨는 어떠세요? 아, 네. 네. 일이 있으셨구나. 네, 무사요. 네, 유쾌하신 분이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 지금 화장실이 좀 늦게서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? 온 지 1분도 안 돼요. 갔다 오세요. 아, 늦어가지고. 여보세요? 야, 뒤질래? 아,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진짜 제일 또라이야. 너도 만만치 않잖아. 너 어디야? 나? 방송국. 하, 됐고. 나 지금 화투 내고 갈 거니까 너 방송국에서 딱 기다려. 아네 영훈 씨 죄송해요. 아, 제가 아침에 붕어빵을 먹어서 그런지 진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. 설사. 네? 설사 맞죠? 설사하는 여자 괜찮아요. 호선 씨라면 전 기다려줄 수 있어요. 마음껏 읽어보세요.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. 네. 죄송한데. 저도 같이 가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도서관이라서 같을래요? 아니, 저랑 같이 레미. 네? 레미세요? 야! 찾아보실 거야? 저 설사로 가보겠습니다. 사랑했다. 야, 이재영, 그런 애 나한테 소개시켜줘도 싶냐? 왜? 무슨 일 있어? 아, 뒷북 좀 치지 마. 아, 왜?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. 서연아, 그냥 안 듣는 게 나아.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거야. 아, 진욱이다. 여보세요? 호선, 소개팅 잘 끝났어? 아니, 저 완전 똥이었어. 그럴 줄 알았다. 나랑 주먹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아, 그럼 나 지금 나갈게. 어, 얼른 나와. 아, 야, 이제 뭐야? 어? 이제 밥 먹냐? 뭔데? 이거 먹을 수도 있지. 진욱이랑 뭐 있냐? 야, 아니야. 근데 뭔데? 지금 진짜 뭐가 있어. 밥 먹고 올게. 괜히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하고 왔네. 역시 공신의 종밥은 친한 사람이랑 먹어야 돼. 잘 먹겠습니다. 친한 사람이랑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? 아, 당연하지. 그러면 남자친구랑 먹는 밥은 어떨 것 같은데? 이거 아직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세상 꿀맛 아닐까? 호선. 어? 너는 그냥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? 당연하지. 그럼 너는 뭐야, 제일 친한 친구지. 나한테 넌 그냥 제일 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. 응? 너가 미팅 가거나 소개팅 간다고 할 때 괜히 싫고 신경 쓰이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. 일할 때도 너랑 계속 더 일하고 싶고 대본 쓸 때도 너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싫고. 근데 나 지금 좀 당황스러워. 아, 미안. 너무 갑작스러웠지. 부담스럽지 않다면
내일 저녁 방송 들어준다. 가을이 되니 캠퍼스 내 커플들의 모습이 더욱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커플들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는 언제 저런 사랑이 다가올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. 요즘 참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괜히 질투나고 시간을 좀 더 내서 함께 붙어있고 싶더라고요. 이런 게 첫사랑일까요?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제가 마음에 든다면 오늘 저녁은 주먹밥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? 하고 여러분들도 이 꽃같은 그동안 홀로 가을을 타면서 내 짝은 어디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. 에잇 UBS